태국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24/7 칠린이 돌아왔습니다. 사디캅. 자, 오늘은 좀 뭐라 그럴까, 지금까지 제가 평소에 리액션을 해왔던 음악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음악을 좀 리액션을 해볼까 해요. 이 팀에 대한 리액션 요청도 사실 많이 받았어요. 그런데 이전에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음악은 사실 제가 리액션하기는 조금 어렵다,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좀 리액션을 조금 꺼려 했는데, 조금 전에 나온 이 음원은 좀 해볼만 할 것 같아서 한번 리액션을 해봅니다. Rap Against Dictatorship 이라는 그룹이에요.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이제 한국에는 독재에 맞서는 랩, 약간 이런 해석이 되겠죠. 상당히 그 그룹의 이름부터가 좀 사회 비판을 하고, 그리고 자신의 철학을 담는, 요즘 이제 얘기하는 뭐 머니 스웩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그룹의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업로드된 뮤직비디오의 제목이 250 Surplus 이라는 이제 노래입니다. 이게 그 Surplus 이라고 구글 번역에 발음이 되던데, 해석을 해보니까 아첨 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250까지 아첨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가사가 올라와 있길래 해석을 쫙 해봤는데, 상당히 그 사회 비판적이고 뭔가 사회의 목소리를 내는 듯한 랩 가사들이 많았어요. 또 이 곡이 재밌는 건 트랩이에요. 트랩. 트랩에다가 사회 비판적인 가사를 이제 넣었다는 거죠. 보통 트랩은 이제 뭐 인생의 행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. 행복이라고 하면은 물질적인 부분을 또 많이 이야기를 하는 음악이 또 트랩 장르인데, Rap Against Dictatorship은 이제 사회 비판적인 가사를 내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개곤 래퍼를 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참여진들이 있습니다. Liberated P, Deep Kids, K Ugly, G-Bell, Hawk Hacker 이렇게 총 5명의 래퍼가 이 벌스를 채웠습니다. 그래서 Rap Against Dictatorship의 250 Surplus featuring Liberated P, Deep Kids, K Ugly, G-Bell, Hawk Hacker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do it. 비트는 굉장히 잘 찍었네요. 좋네요. 전반적인 분위기가 래퍼들이 뭐라 그럴까, 트랩은 좀 랩의 공간적인 부분들을 좀 여백을 두고 이제 하는 느낌들도 많은데, 랩들이 전반적으로 다 타이트하게 짜임새 있게 가고 있는 점들이 멋있습니다. 계속 볼게요. 훅은 또 따라 부르기가 쉬워요. 오케이. 래퍼들의 랩들이 기본적으로 다 실력들이 탄탄하네요. 되게 사회 비판적인 가사인 것 같은데, 분위기는 되게 턴업되는 곡이에요. 네, Rap Against Dictatorship의 250 Surplus featuring
리브레이피, 딥키스, 케이어글리, 지베어, 퍽해커 였습니다. 좀 이색적인 트랩 음악을 들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알고 있는 트랩의 느낌과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. 저는 트랩이 꼭 소재에만 주제에만 국한되어야 될 장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어떻게 보면 가사는 배제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약간 그 트랩의 다크한 분위기는 미국 아티스트로 얘기하자면 약간 머신건 켈리? 이런 아티스트들의 약간 느낌이 있었어요.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사회비판적인 가사를 요즘은 얘기하는 힙합 아티스트들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. 90년대였으면 모를까, 요즘은 진짜 어려운데 저는 힙합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이런 랩 그룹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세 가지 꼭 해주세요.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고쿵캅. February 24/7 칠린.